다시 책 소개.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? SNS에 다시 책 소개를 글을 올렸다고요?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없나 보죠. 일단 딸인 문다혜 씨와 관련된 내용 뭐 그동안 참 많이 나왔는데 우선 관련 모습부터 좀 보겠습니다. 음주운전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? 장인의 술 얼마나 마시는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.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? 자, 저런 모습이 얼마 전에 있었죠. 화면 좀 보겠습니다. 뭐 책 소개 글을 SNS에 다시 올렸다 그러죠. 그러니까 문다혜 씨 음주운전 16일 만에, 그러니까 10월 초쯤에 올리고 이후에 첫 게시물이 된 셈인데 책 어떤 작가분의 책을 소개했어요.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면서 이런 얘기를 써놨네요.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.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.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지난 2일 날 올린 이후에 안 올렸어요. 그리고 이제 어제 처음으로 책 제목과 뭐 작가 소개하면서 뭐 그 책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올린 건데 거기서 무슨 인품은 학교 지식으로 못 채운다 뭐 이런 글까지 같이 써 있다고 합니다. 박찬 교수님, 딸과 관련된 입장이 글쎄 많은 분들이 낼까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게 됐는데 그건 없고 책 소개 글이 다시 올라왔네요. 네, 뭐 그동안의 소환 조사가 늦어지면서 예.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법적인 이제 기소나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입장을 표명할 거다 이렇게들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왔습니다.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고 또 지금 조사도 늦어졌어요. 그것 때문에. 예.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타이밍을 한번 놓친 것 같아요. 물론 뭐 지난번 11일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 했을 때는 이게 유료 회원들만 그렇죠. 약간 좀 폐쇄적인 그렇죠. 기지판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건 뭐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개적인 SNS로 원래 하던 그 SNS에 공개하는 공개를 했습니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아. 그래도 물론 뭐 다 큰 40이 넘은 자녀의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 부모가 공식적인 사과를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예.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본인이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은 더 늦어지기 전에 공개적인 행보를 하기 전에 한마디라도 좀 국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뭐 지금이라도 기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뭐 기소되고 나서 하나 지금 하나 뭐 예. 큰 차이가 있습니까?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뭐 하지만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. 이런 가운데 문다혜 씨 사실은 전 남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그다음에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그런데 또 이런 게 얘기가 나오네요.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죄송 표현인가요? 뭡니까 이거는요? 그러니까 지금 불법 숙박업 혐의로 지금 저 다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지금 두 곳입니까? 그게 두 곳이에요. 그러니까 2021년 6월은 서울 영등포 인근 오피스텔을 그 사가지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요즘 흔히들 하잖아요. 예. 이제 그 앱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주 한림읍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을 했기 때문에 저건 이제 구청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저는 2021년 이게 약간 숙박업처럼 보이는데 약간 불법이다. 불법이죠. 뭐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이런 겁니까? 그렇죠. 그런 의혹이에요. 그렇죠. 지금? 신고 안 하고 한 거니까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2021년 6월에 매입했잖아요. 예. 대통령 임기 재임 중이에요.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. 아, 그렇게 되나요? 그 그렇죠. 시기적으로? 이게 우리가 2022년 6월에 이제 우리 2022년 예. 6월 그러니까 3월에 선거를 하잖아요. 5월에 이제 그러니까 3월에 선거를 했잖아요. 예, 윤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. 그러면 2021년 6월이면 아버지가 대통령 시절이었어요. 그런데 아.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집이야 살 수 있죠. 오피스텔을 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숙박업소를 했다?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재임 시절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모든 비서동에다가 이걸 걸어놨다더라고요. 춘풍추상.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나에게는
서리빨같이 추상처럼 대하라고 얘기했다는데 전 이를 모든 것이 지금 세 갈래로 문다희 씨의 혐의가 진행 중인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공적인식이 없는 뭐 아버지 책임은 아니지만 이걸 과연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을 해야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. 정신부의장. 자꾸 나오네요. 뭐가. 뭐 매우 잘못된 행태고요. 근데 다만 아까 21년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. 분양을 받고 완공은 2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렇기 완공. 때문에 그때 이제 시작한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물론 아, 그때 분양 시점 기준으로 그렇죠. 분양 받은 거는 몇 년 지나서군요. 2년 그러면은. 뒤에 퇴임 이후에 매입은 그때지만 완공된 건 그 이유니까. 물론 그때부터 이런 숙박업을 할 공유 숙박업을 할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그러면 것이겠지만. 그러면 제주도 쪽이 먼저고 이쪽이 뒤가 되나요? 그렇게 되는 겁니까? 순서상으로 그러면 약간 이제 의혹이 나오는 게? 그렇게 되겠죠. 지금 뭐 시작을 하게 된 거는 그리고 공유 숙박업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그러니까 뭐 2021 6월은 이제 뭐 분양받은 이제 매입 시점이다 이건데 예, 예. 이제 실제 그걸 쓸 수 있는 단계는 그 이유다. 그리고 그 에어비앤비 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공유 숙박업인데 예.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저렇게 미신고 숙박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 있고 문다희 씨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이런 잘못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. 이준우 의원 뭐 한 1분 조금 네. 적게 나왔는데 저는요 이 오피스텔하고 제주도 빌렸지 않습니까 그 두 예. 군데에 대해서 어떤 돈으로 샀는지 그걸 꼭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빌라 샀을 때 이 그 제주도 빌라와 제주도 별장과 예. 영등포 오피스텔 살 때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전에 살던 집을 팔았을 때 그때 9억에 팔았었거든요. 9억에 팔고 나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갑니다. 예. 관사에 들어가 나서 이 집을 나란히 1년 사이에 4억, 4억 이렇게 해서 총 8억을 썼습니다. 예. 그리고 한 4년이 흘러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금으로 9억을 확보하고 8억을 썼는데 1억으로 4년을 살았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현실적으로 1억을 산다 그러면 1년에 한 2,500만 쓴다는 얘기인데 예. 아무 경제활동 없이 어떻게 그렇게 1년을, 1년 이상을 그렇게 4년 가까이를 보낼 수 있었는지 저 돈에 대한 출처, 부동산 매입에 대한 출처를 꼭 밝힐 필요가 있다. 그런 생각합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 소개글을 다시 올렸다. 뭐 이런 내용이 오늘 좀 얘기가 됐습니다.